서브스크립션을 해제하는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두 개의 버튼을 만들어뒀죠. 그런 다음에 버튼은 이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각각의 버튼에 onStart와 onStop을 할당을 하고, 그리고 이전에 ngOnInit, 그죠? ngOnInit에 있던 코드를 그대로 onStart 버튼으로 옮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tart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숫자가 매초 단위로 표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톱 버튼을 누른다 하더라도 지금은 스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다시 VS 코드로 돌아와서 이제 스톱, onStop 메소드를 임플멘트해야 되겠죠. onStop과 그리고 onStart 이 두 메소드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메소드들 간의 소통은 일반적으로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프로퍼티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my subscription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고 데이터 타입은 any로 구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가져와서 여기 있던 이 observable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여기에 담습니다. this 이렇게 담죠. 그러면 이제 프로퍼티 my subscription에 얘가 담겨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stop 할 때는 그대로 마찬가지 this에서 unsubscribe 하면 됩니다. unsubscribe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니까, 보통 이 프로퍼티나 변수에다가 펑션을 할당할 때는 그 프로퍼티를 호출해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my subscription my subscription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펑션의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호출을 해야지 이게 이제 동작이 되는데, 특히 앞에 this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일반적으로 동작하는 게 펑션을 어떻게 프로퍼티나 변수에 할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observable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start 버튼을 통해서 onStart 메소드를 implement 그죠?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 동작 코드를 쭉 읽어 나가면서 여기 값을 할당할 때, my subscription을 할당할 때 이미 observable 이하 여기까지가 evaluation이 끝나서 evaluation 끝난 결과가 리턴됩니다. 그때 이미 observable은 동작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펑션의 호출과 observable의 차이점, 아주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start 버튼을 클릭하면 잘 동작하고 있죠. 마찬가지 stop 버튼도 정확히 동작하고 있습니다.